뱀 물먹는 영상입니다. 자, 변절자 알약농장입니다. 아, 요새 변절자란 소리도 듣고 사네요. 자, 일단은 새로운 애들이 들어왔어요. 아, 이번에 요새 뱀의 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뱀 해서 제가 변절자란 소리도 듣고 있네요. 일단은 개봉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짜자잔. 자,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뱀들이고요. 일단 오늘 들어온 건 6마리밖에 없어요. 뭐 더 들어올 거니까요. 어우, 포장 꼼꼼하게 하셨네. 뱀들은 이렇게 자루에 들어오는데, 첫 번째, 넌 누구니? 아, 어? 하와 헷 알비노? 어, 아닌데, 나 그냥 하와 알비노 샀는데, 수컷은? 자, 메일은 수컷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자, 빼꼼한 거 보이시나요? 이거 글씨만 그렇게 쓰시고, 하와 헷 알비노 맞네요. 코브라 나옵니다. 자, 일단은 나와볼래? 공벌레 누구? 아까 내가 상자 뜯으면서 저렇게 했구나. 자, 일단 상당히 순한 개체고요. 자, 얘도 난리네. 자, 일단은 수컷 개체. 아, 하이화이트 알비노 개체고요. 아, 당연히 이번에 들어온 애들은 다 풀어본 브리더 개체들입니다. 어우, 튼실하다. 사이즈는 그냥 적당히 좋은 정도? 일단 사육장입니다. 이건 뭐 비전터프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양서류 등강류 원툴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뭐 뱀, 도마뱀, 거북이 이런 거 안 해본 애들이 없습니다. 웬만한 애들은 다 브리딩 해봤고, 지금 제가 양서류를 유주로 하고 있을 뿐이지, 원래 이런 거 다 잘 키웁니다 저는. 지금 사육장은 생각보다 많이 넓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뱀터보보다 훨씬 더 큰 제품이고요. 아, 일단 첫 번째 수컷 개체. 아, 너 얼굴 한 번만 더 보자. 진짜 이쁘게 생겼더라. 자, 얼굴 한번 보여줄래? 어우, 이쁘죠. 물론 뱀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한 거지. 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지. 근데 보기보다 예쁘고 순하니까. 자, 들어가 볼래? 사이즈 꽤긴해요. 자, 알약 농장에서 맨날 쓰는 펜 꺼냈습니다. 어디 보자. 저 글씨 엄청 못 써요. 수컷. 글씨 진짜 못 써요, 저. 내일 배송 직원님 오시면은 써달라야겠다. 아, 여기다 쓰는 게인데.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아, 넘어가기 전에 어제 들어온 얘도 보여드려야지. 여기 숨어있다. 자, 얘는 이제 멕시칸 블랙킹. 저 꼬리 떠는 거 보세요. 흥분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도 순해요. 암컷 개체고, 멕시칸 블랙킹. 오, 꼬리 너무 요산 뿌린다. 오, 지금 소화 중이니까 건들진 않을게요. 지금 요산 뿌렸거든요. 일단 소화, 얘가 어제 밥을 먹고 나서 조금 많이 예민한 것 같습니다. 뭐야? 아, 요산 뿌린 거구나. 난 비늘 다 친 줄 알았다. 자, 일단은 예민하니까 넘어가 볼게요. 미안하다, 안 건들게. 얘 어제까지 해도 엄청 순했는데, 어제 들어왔는데. 일단은 내도 써놓자. 암컷. 글씨 정말 못 써요 저는.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개체는 하이 화이트 헷 알비노 개체고요. 한번 뜯어보자고요. 자, 나옵니다. 하이 화이트인데 막 퀄리티가 좋은 하이 화이트는 아니에요. 그냥 브리더 개체로 데려온 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얘는 조금 실망. 일단 나와보라 할까요? 나와볼래? 스스로 안 나오겠죠? 꺼내야지. 자, 하이화이트 암컷 개체고요. 얘는 사이즈 훨씬 좋네, 아까 개보다. 야, 이거 무게 좀 나가겠는데? 꽤 나가겠는데, 이 정도면? 야, 일단은 들어가 볼래? 아, 널 위한 비전 더블한다. 자, 들어가.
아우 제 집 별 찾아가네. 솔직히 말해서 퀄리티는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브리더 개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사이즈 좋아해. 개체 사이즈 마음에 들어요. 일단 오늘 데려온 애들은 다 나이도 많고 프로분 브리더 개체들이라서 번식용으로. 일단 지금 보여드린 뱀들은 분양한 애들 아닙니다. 자, Q&A요. 분양한 애는 얘밖에 없어요. 빌킹 암컷 50만원. 자, 일단은 얘들 이름 쓸까? 이 내가 근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름 쓰는 것까지 보여드려야 돼? 여기까지만 쓸게요. 하, 와, 헷, 알, 암컷. 자, 다음 개체인데 살짝 오면서 지린 것 같아요. 얘는 목욕 좀 시키고 투입할 건데 일단은 꺼내볼게요. 야, 얘는 퀄리티 좋다, 진짜로. 바닥에 지르는 것도 있네. 나올래? 야, 얘는 백질도 되게 하얗고, 무늬도 깔끔하고, 백사야, 백사 거의. 근데 총배설강 쪽이, 왜 이러지? 총배설강 쪽이? 너무 부풀어인데? 오면서 지려서 그런가? 이거는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어지간어. 목욕하고 들어갈 거야, 너네. 목욕하러 가자. 뱀탕. 물이 좀 차려나? 개구리 목욕하던 물인데. 개구리 냄새 난다고 막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에그바인딩은 아니겠죠? 이건 뭐 한번 여쭤봐야겠다. 자, 다음 개체 나옵니다. 넣을래? 일단은 머리가 어디는지부터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무리 순한 뱀이라도 머리 위치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야, 얘 퀄리티 장난 아니다. 원래 성체들은 이렇게 백질이 깔끔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좀 누렇게 나오는데. 야, 자, 일단은 애들 세팅하면서 TMI 좀 풀어볼게요. TMI는 아니고 제 얘기죠. 일단은 제가 최근에 아는 동생한테 이제 뱀 데려왔다고 자랑을 했는데 변절자 알약이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뱀을 많이 들이고 있다 해도 제가 개구리에 대한 정이 식진 않습니다. 제가 팩맨만 키운 지 15년이 넘었어요. 한 번도 팩맨을 등한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만큼 제가 이렇게 뱀들 많이 들인다 해서 제가 변절자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뱀도 좋아할 뿐임이에요. 전 개구리를 가장 좋아하는 건 맞지만 다른 애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애들도 드리고 언제나 제 메인은 개구리일 거니까 너무 변절자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얘 진짜 예쁘다. 일단 수컷 넘어가 볼게요. 아니, 상자 안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싶었는데 제대로 지려버린 애가 있었네. 아, 너도 목욕부터 해라. 처참한 환경. 미안하다. 너도 고생 많았겠다. 먼 길 오느라. 똥을 한 푸대기랑 같이 왔으니까 일단 목욕부터 하자. 자, 다시 뱀탕. 얘는 아까 걔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좋다. 어디가? 일단은 씻고 나가. 얘는 살짝 검은 부분이 갈색빛이네. 사이즈 좋고요. 혹시 있는 애들 생색기 조금 볼까? 총배설강 쪽에. 애들이 아까부터 대면이 아닌가? 자, 일단은 크고 튼실한 개체 들어왔습니다. 너도 이제 뱀탕 충분히 끓였으니까 집에 가자. 가자. 자, 마지막 암컷 개체입니다. 얘는 살짝 누렀네요. 하얀 부분이 누르해졌어요. 보통 성체가 되면 다들 이래요. 얘가 진짜 하얗게 예쁘게 잘 나온 거죠. 와, 진짜 하얗죠. 너 어디 가니? 자, 일단은 안녕, 인사하려고 카메라 봐주는구나. 집으로 들어가자. 너는 목욕 안 하고 가도 되겠지?
자, 일단은 뱀 입고는 여기서 맞춰볼게요. 글씨 쓴 거 결과를 봐요. 나름 잘 쓰지 않았어요? 저 치곤 진짜 잘 썼는데. 일단은 뱀 렉장이 7칸이 채워졌고요. 뱀 렉장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가. 너 목욕 안 해도 되겠다. 자, 일단은 뱀절제 알약의 뱀 입양 영상이었고요. 아, 얘들은 다 브리더 개체들이기 때문에 곧 아니 추후에 알이 나오고 브리딩에 성공하면은 뭐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뭐 근데 뱀 분양 브리딩 저 잘합니다.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아 조만간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는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물러나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뱀 입양은 뱀절자 알약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